그 유방암과 관련해서 이제 여성들의 그 속옷이 그 이제 조이면서 유방암에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라고 들은 적도 있거든요. 속옷? 글쎄,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, 유방암이 또 하나 영향을 주는 부분이, 이제 속옷 이야기를 하니까, 장이 안 좋은 경우에, 유방암을 키울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, 우리가 특히 이제 유방암 중에서 이제 호르몬 양성암인 경우에, 호르몬이 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을 이제 잘 만들 수도 있고, 암을 키울 수도 있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. 근데 우리 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, 우리가 그날 그날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을 처리하는 게 간에서 해요. 간에서 처리를 해가지고, 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, 이게, 이, 그 여성 호르몬을 붙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런 물질들이 이제 대장으로, 이제 장으로 빠져나와요. 장으로 빠져나오는데, 이 장에 있는 나쁜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, 요 붙들고 가는 것을 떼버려. 한마디로, 못하게, 나쁜 짓을 이제 더 이상 호르몬의 기능을 못하게 빠져나가고, 또 우리 몸에서는 빠져나간 만큼 새로 만들어 놨잖아요. 만들어 놓으니까 이놈은 빠져나가서 대장으로 나가야 돼. 나가야 되는데, 나쁜 세균들이 이 호르몬을 가지고 나가는 차하고 호르몬하고 분리를 시켜버려요. 그러면 다시 호르몬이 몸 안에 들어와. 그쵸. 다시 들어와. 예, 그쵸.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서 몸 안에서는 호르몬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. 근데 이게 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? 개가 되는 거죠. 쌓이는 거죠. 예. 그렇다면 암을 더 성장시키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벨트를 조이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장을 갖다 움직이고 하는 기능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. 그런 의미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아니 그런 건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그 암을 이제 5년 동안 이제 암 없이 지내면은 이제 암을 완치하는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. 그 암의 재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, 일단은 그 암이 재발되는 사람들 특징이 있나요? 일단은 암에 재발된 사람들 일이 보면 예, 저는 그래. 제일 강한 게 관해를 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. 관해하고 완치하고는 다르거든요. 관해는 한마디로 안 보인다. 그 다음에 완치는 뭐예요? 암세포가 없다. 없어졌다는 거잖아요. 완전히 다루는 거죠. 우리가 볼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.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사이즈가 안된 조직이나 세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. 근데 이거 발견이 안 돼.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상태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경우에,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고 나면 안 나타나. 그러면 이걸 관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완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이 이제 아예 다 없어졌다. 이런 개념인데, 그러면 우리 환자들 생각할 때 관해하고 완치를 착각을 하게 되면, 그쵸. 관해를 완치로 생각하는 거예요. 다 나왔어. 그럼 나 일상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쵸. 해. 내가 얼마 전에, 이렇게,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,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거예요. 완치 판정을 받아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자기가 정말 시원하게 술을 한잔 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, 내가 초기 암이었고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. 그래서 그 완치 판정이 아닌데. 근데 생각해보세요. 그게 이제 관해란 말이에요. 이제 5년 동안 중증이 해제되는 거예요. 이제 국가적으로 해서. 그런데 그걸 이제 완치를 하는데, 그 사람 벌써 그러잖아요. 완치라고, 5년 만에 관해인데 완치라고 생각했으니까 다 나았다 생각하고 술 한잔 했다는 거예요. 그 환자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. 5년 지나면. 근데, 완치는 없어요.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완치는 사실은 없어요. 우리가 5년에 잘 견디면은 한 80%라고 봐요. 재발 전혀 안 되고, 5년간. 그 다음에 이제, 10년. 10년을 90에서 95%. 그러면 나머지 5 내지 10%는 평생. 그러면 100%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암은 사실은 평생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
재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네. 바로 이런 그 개념에서 내가 나태해져 버리고 옛날 생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네.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기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어. 뭔가가 자기가 암에 걸리기 전하고 네. 걸리고 난 후하고는 뭔가 달라야 돼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못한 사람들. 또 하나는 암을 일으키게 하는 변이 된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이 유전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요. 그러면 그 유전자, 변이 된 유전자는 내 몸에서 어디선가 또 계속 사고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야, 그러지 못한 경우가 그리고 어떤 암에 그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면역 관리가 잘못된 경우 네. 아마 면역 관리 잘못된 경우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관리 이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거예요. 아니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아 내가 5년 동안 암이 없네 했을 때 완치됐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 내가 주치의가 나한테 완치라는 표현을 썼거나 이래서 이런 거 아닌가요? 아니 어떤가요 이게 현실이? 예. 주치의는 완치란 네. 표현을 잘 안 써요. 안 써요? 네. 되게 이제 우리 주치의들 보면 좋아졌습니다. 네. 좋아졌습니다 말을 주로 쓰거든요. 네네. 네. 그러면 좋아졌습니다 말을 네. 환자가 완치로 해석을 한 거죠. 아... 좋아졌다 말은 우리가 뭐 관해됐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네.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. 또 예, 근다기 해가지고 이거는 네. 치료 다 된 게 아닙니다 말하기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대부분 다 좋아졌습니다. 그 해석을 잘해요.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 해석을. 그런데 네. 좋아졌습니다 이 말이 네. 절대 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. 관해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한테 제일 우리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. 이 힘든 부분 중에 바로 그 이야기예요. 아니 나는 우리 주식 교수가 네. 나보다 완치됐다 했는데 무슨 소리 그쵸, 하느냐. 네. 그리고 나 5년 지났어. 네. 그러니까 국가에서 완치됐다고 선언까지 해줬어. 근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국가에서 완치란 선언을 해준 적이 없어요. 국가에서 당신은 5년 동안 우리가 이 암이라는 병이 힘든 병이고 그러다 네.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테니까 네. 5년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요. 해서 치료비를 깎아준 개념이에요. 그러고 나서 그게 지나고 나면 그런 혜택을 이제 당신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끝났습니다. 네. 그 말이지 당신 완치됐습니다 이야기 아니거든요. 근데 그게 끝나면은 국가에서 공인한 완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완치는 없다. 완치는 이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.